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치료라는 개념이 있고 재활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회복 또는 재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다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보면 각 시기별로 가족의 주요 관심사가 다르다. 이런 거 뭐냐면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 했잖아요. 초반기 가족은 얼마만큼이 초반기인지는 알 수 없죠. 보통 한 2년 내지 한 5년 정도까지의 발병하고 나서 치료 시작하고 나서 한 몇 년간은 상당수의 가족들이 완치를 꿈꿔요. 본인 자신도 완치를 꿈꾸고 완치라고 하는 건 증상이 전혀 없는 것, 발병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그래서 완치를 꿈꾸는 발병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요것인데 이게 제 이야기가 1번 항목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한다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이 초반기 가족들은 약에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공부를 하더라도 딴 공부는 안 하고 막 약물 공부만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의사 명의를 찾아서 하여튼 최고의 의사한테 데려가서 약 처방을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데려가서 약 처방 받으면 나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는 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명의를 찾아서 그리고 신비의 묘약을 찾아서 길을 쓰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런데 처음에는 막 이 명의를 찾아서 막 서울대병원 가면 되지 않을까, 삼성의료원 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막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다닌다고요. 제가 볼 땐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서울대병원에 가서 거기서 약 처방받아 온다고 대구에서 받는 약하고 딴 약 주느냐? 아니죠. 같은 약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에 뭐 면밀히 차이가 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글쎄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아무튼 처음에는 무조건 하고 서울대병원 가면 나을 거다. 서울대병원에 막 가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이런 데를 가는 거죠. 그거를 제가 명의를 찾아서 라고 하는 게 그게 첫 단계예요. 첫 단계인데 야 서울대병원하고 막 거기 가서 거기 최고의 병원의 의사한테 맡기면 깔끔하게 낫게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1년 치료받고 2년 치료받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야 이거 의사만 믿고 있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공부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가족분들이 이제 막 약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막 등등 찾아요. 찾으면서 이제 그 단계가 제가 이야기하는 신비의 묘약을 찾아서 이제부터는 약을 찾는 거예요. 이제 의사가 아니라 아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이 중요하구나. 무슨 약을 먹이면 될까? 얘한테 클로자핀이 맞을까? 뭐가 맞을까?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그 약을 처방해 준다는 의사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이제 신비의 묘약을 찾아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로자핀 먹이기 위해서 어딜 갔다 클로자핀 먹이면 되겠지 해서 그 클로자핀 쓴다는 의사 찾아갔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안 되더라 하면 이제 그때는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까지 나가느냐 나중에 되면 약을 본인이 조제를 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의사한테 가서 약을 늘려주십시오, 줄여주십시오, 이 약을 첨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했다고 가족의 의사한테 약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견을 들어주는 의사가 잘 없죠. 잘 없으니까 의사가 그 의견 안 들어주면 딴 의사로 바꾼단 말이에요. 바꿨는데 그 의사도 잘 안 들어주면 또 다른 의사로 바꾸고 근데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없다고 이제 가족이 들어서 병원에 받아왔는 약을 본인이 임의로 반 잘라서 넣고 뭐 하고 이제 임의 조제를 해서 애한테 먹인다고요. 이런 단계까지 가요. 이렇게 약에 아주 막 약만 찾으면 애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약에 아주 목숨을 거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리고 이 초기 단계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1, 2, 한 2년 가는 가족도 있고 한 5년 가는 가족도 있고 고집스럽게 10년을 넘게 가는 가족도 있어요.
약 찾고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단계가, 그리고 완치를 바라는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또 뭐를 하는, 영양제. 가족분들 스스로가 초기 단계에 이 영양제를 믿는 가족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도움이 되면 약뿐만 아니라, 자, 약. 그 다음에 약과 병행해서 영양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약 안 먹이고 어떻게 영양제로 안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어찌됐건 영양제 먹이느라고 돈을 많이 들이시는 가족분들이 있어요. 500이든 1000이든 또는 2000이든 계속 먹이느라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자기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역할을 안 하겠죠. 스스로가 느끼기에, 아, 우리는 영양제 먹여서 좋아졌다라고 만약에 스스로가 느낀다면, 사실은 좋아지는 요소에는 그런 것만 해야 돼요. 수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영양제 먹여서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이제 본인이 그때부터 시작해 보는 사람들마다 그 영양제 먹으라고 막 하고 갔다, 우리 애가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하고 등등 뭐 이런 가족,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서울에 가족 모임 같은 거 이제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가족 모임이든지, 가족 모임에 열심히 와서 막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좀 친해지면 영양제 먹으라고 막 적극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험 삼아서 한번 먹어볼까? 뭐 얼마면 되는데 300만 원, 얼마면 되는데 500만 원. 보통 뭐 그 정도 단위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그게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치다 먹고 나면 또 먹어야 된다, 또 먹어야 된다, 또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초반기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 약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공부하시려고 하면 골고루 하십시오. 약만 공부한다. 그리고 약 공부를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본인의 의사를 능가할 게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흔히 본인이 공부 좀 했다 해서 본인이 의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가족들 많아요. 당사자도 자기가 좀 공부했다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의사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약 먹는 거 이야기 듣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다 일일이 다 간섭해요. 그거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에 이야기가 좀 균형을 갖춰야 돼요. 약도 필요하지만 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심리 상담도 필요하고 재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딴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으로 따지자면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편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약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또 하나는 뭐냐면 발병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증상만 없애면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이 많은데, 환청 들린다, 환청만 없애면 된다, 망상 있다, 망상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는 거예요. 환청 생기고 망상 생겼을 때 환청과 망상이라고 하는 결국 마지막에 터져 나온 것일 뿐이고, 제 늘 이야기는 발병하기 전부터 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행복했던 사람 같으면 절대 조현병, 조울증 이런 거 안 생겨요. 자기 삶이 행복했던 사람은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없다고요. 이거는 이 병이 생겼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얘가 행복하지 않았구나. 내 딴하는 지를 잘 키운다가 키웠는데 지는 행복하지 않았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발병 전에, 아, 내가 행복하지 않았구나 를 스스로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면 발병 전으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발병을 기회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발병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나한테 행복하지 않은 삶인지도 모르고 꾸역꾸역 평생을 그렇게 살 뻔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내가 멍청하게 우리 애가 행복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평생을 내가 그렇게 애를 대할 뻔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조현병이 생겼다, 조울증이 생겼다는 것을 기회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문제가 있었구나. 그 문제를 겉으로 드러낸 것이 망상이고 환청이고 조증 증상이고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 환청, 조증 증상 등의 급한 불을 끄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미해결 과제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원래부터 발병 전부터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행복한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급한 불만 껐다고 문제 다 해결했다고 손 털면 곤란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 쓰러지는 거에 비유하잖아요. 길 가다가 쓰러졌다. 제가 강의하다가 이렇게 쓰러졌다. 응급실 실려갔는데 막 링겔 주사 맞고 막 이래저래 해서 제정신 돌아왔어요. 걸어보니까 발장하니 잘 걸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아, 나 이제 문제 다 해결됐어. 나 이제 나사하고 그냥 응급실을 걸어 나오면 그걸로 문제가 끝난 거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로 야가 무슨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쓰러졌지 하고 정말로 종합 검진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고혈압이 있었다, 고혈압 약 먹고 당뇨병이 있었다, 당뇨병 약 먹고 필요한 약이 있으면 필요한 약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생활이든 또는 생활 습관 자체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꿔야 될 거고 그 전에까지 뭐 맵고 짠 음식 먹는 거 좋아했다면 이제 그런 음식 다 안 먹고 밀가루 음식 먹는 거 좋아했다면 그런 거 안 먹고 이제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술, 담배 너무 많이 했다면 술, 담배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운동 전혀 안 하고 살았다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추려고 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추려는 노력과 이렇게 될 때 다음에 다시 안 쓰러지게 막는 거지. 지금 쓰러졌다 일어나는 사람이 그 문제 없어졌다고 다시 정신 차렸다고 나았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환청 없어졌다고 망상 없어졌다고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반기 가족들은 환청이나 망상 생기면 그것만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거 약으로 없애면 약 먹여서 없어지면 그래서 발병 이전처럼 그런 헛소리 안 하면 얘 문제 해결했다 라고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야기 그거 아닙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중반기 가족들이 되면 자 초반기에서 중반기로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초반기에 내가 그렇게 완치를 원했지만 끝끝내 완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증상만 붙들고 실험하다가 보니까 증상 처음에는 증상이 문제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가 집에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1년씩 2년씩 뭐 이거 완전 이러다가 인생 백수로 그냥 가네.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대인관계 하나도 안 되고 있고 등등 이렇게 완전히 사회에서 낙후한 모습이 보이니까 야 이게 이제 증상이 문제가 아니고 증상 있건 없건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밖에를 나가게 하나 어떻게 하면 몸으로 움직이게 하나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게 할까 이제 이게 문제로 더 중요한 문제가 바뀌었잖아요. 이슈가 새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증상이 없어져서 넘어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증상은 있어도 여전히 있어도 더 심각한 문제가 딴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흔히 보면 왕왕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 한 2, 3년 길게 잡아서 한 5년은 가족들의 눈에도 당사자 본인도 증상이 더 심한 문제인 것 같았는데 한 2, 3년 지나서부터 나아가서 한 5년쯤 지나서부터는 이제 증상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문제가 생기죠. 아무튼 방에만 들어박혀 있잖아요. 친구 관계가 안 되잖아요. 이제 만나는 사람이 없고. 자, 그리고 우리 당사자 본인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 중에 참 답답한 당사자들이 뭐냐면 초반기에 약을 먹든 어쨌든 간에 증상 없어지는 애들 있어요. 망상이 있었는데 망상 없어졌다. 환청이 있었는데 환청. 그래서 없어졌어. 증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증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방에만 있는 거예요. 이제는 대학에도 학교도 복학했다가 다녀보니 안 돼서 그만두고 학원도 등록했다 안 되니 그만두고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고 없고 누구 만날래도 안 되고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 이외에는 자기를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동네 앞 슈퍼조차 못 나가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마음이 불안해서 불편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는 다 가족들하고 의존해야 되는 가족들하고 같이 안 다니면 자기 혼자는 아무데도 못 가는 친구들 많아요. 이렇게도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직업이 없다. 만나는 친구가 없다. 따로 하는 취미생활이 없다. 뭐 내가 하루 눈 뜨면 할 일이 없다. 이러고 내가 지금 1년을 보내고 있다. 2년을 보내고 있다. 3년을 보내고 있다. 이건 내가 과연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냐. 내가 병 없다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냐.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증상만으로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증상이 있지만 이 문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증상.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붕괴,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의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사회적 붕괴가 와 있다 하면 이 자체가 내가 치료받아야지 될, 해결해야 될 이 이슈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사고 치느냐. 자, 이게 다들 병에 대한 바로 병이라고 하는 걸 따로 공부하지도 않고 신문에 나온 거 보고 조현병을 자기가 멋대로 생각한다고요. 조현병은 칼로 사람 찌르는 병, 불내는 병, 정말 미쳐서 완전히 길에 돌아다니는 병이라고 스스로가 조현병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현병에 대해서 책 한 자 안 찾아보고. 그게 아니에요. 조현병은 바로 방에 짱 박혀 있는 애들이 상당수가 조현병이에요. 하루 종일 아무 사고 안 쳐도 친구 없다, 하는 일 없다, 방에 은둔형 외톨이처럼 하루 종일 방에서 지내고 있다. 이거 기본적으로 조현병일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이거 자체가, 자, 이거 자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친구도 안 만났는데 친구도 없다. 하는 일도 없다. 직업도 없다. 뭐도 없다. 이거는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어찌됐건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2년, 3년, 내지 5년,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중요한 이슈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증상은 문제가 안 돼. 이제 증상이 있어도 증상은 설사 없어지지 않아도 스스로도 다뤄낼 수 있는 노하우들이 생겨요. 이제는. 환청 들려도 환청 무시하고 그냥 생활하는 그런 요령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가족분들도 당사자가 뭐 환청 있고 망상 있어도 이제 가족분들 그걸 이제 가족분들이 처리하는 맞대응하는 요령도 생기고 해서 더 이상 증상 처음에는 증상 때문에 깜짝 놀래고 막 저거 안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했는데 나중에 지내보니까 뭐 있어도 뭐 아무 관계 없고 헛소리 좀 하고 해도 아무 관계 없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방에 들어가서 꼼짝을 안 하고 있는 이거. 이게 조현병에서는 이게 문제고, 조울증은 사고측 되는 거. 오만년 수시로 돈 사고치고, 뭔 사고치고, 계속 조용할 날이 없는 계속 사고쳐 돼서 아주 사람 골병 들게 만드는 거. 이런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의 관심사가. 도대체 사회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사자 본인의 관심도 사회생활, 이제 사회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이게 최대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때 또 다들 생각하는 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회생활을 정상적인 사회생활, 표준적인 사회생활이라는 걸 딱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머리에, 또는 나 당사자도 머리에,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등등 나름대로 모범답안과 같은 거를 아침에 밤에는 일찍 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표준적인 모범답안 같은 사회생활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족이 자꾸 당사자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당사자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못 산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상당수 당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병에 걸리면 이 병 자체가 잠을 많아지게 만들어요.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에. 약 안 먹어도 보통 사람보다 한 2시간 더 자야 돼요. 그런데 약 먹으면 더더욱 진정작용이 생겨요. 약의 진정작용이 생겨요. 또 더 자요. 그럼 하루 기본 12시간 자야 된다. 그럼 12시간 자야 되는 걸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경우에 따라 하루에 14시간 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아 남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하루 14시간을 자야 몸 컨디션이 좋구나.
그래야 깨어있는 시간에 내가 의욕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구나. 안 그러고 잠을 줄일라 했더니 깨어는 있는데 도통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사건건 짜증나고 신경질만 나고. 우리 보통 사람들 잠 부족하면 그렇잖아요. 깨있으면 뭐 하느냐고요. 깨있으면 깨있어도 멍하니 그냥 안 움직이고 보통 사람들도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만 재우고 못 자게 하면 낮에 회사에 가서 일 안 할 거려. 일에 집중이 안 되는데 뭐 잠시 하려고 앉았다가 5분도 안 돼서 다시 딴 생각하고 있고 다시 그냥 보통 사람도 하루 2, 3시간만 재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 7, 8시간을 자야 되면 7, 8시간을 자야 회사에 가서 의욕이 난다는 거예요. 일할 의욕이 나고 시간이 남으면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의욕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잠을 2, 3시간밖에 안 재우면 깨어 있으면 뭐 하느냐고요. 깨어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 다음에 사람들 조금만 하면 신경질만 뻑뻑 내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조현병에 걸리면 잠이 많아진 것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 7, 8시간 자면 된다 하면 조현병은 기본 최소가 9시간에서 10시간 자야 된다. 보통 사람보다 기본 플러스 2시간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야 몸 컨디션이 제대로 잔 것 같은 컨디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약을 조금만 세게 먹으면 기본 또 2시간 플러스 해야 된다고요. 약을 조금만 세게 먹으면. 그러면 하루 12시간 자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하루 12시간을 자는 게 기본이면 12시간 자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산뜻한 컨디션으로 움직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본.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하는 친구들 많아요. 새벽에 한 2시, 3시에 자서 오후에 한 4시, 5시 돼야 일어나요. 새벽 2시, 3시 자면 오후 한 4, 5시 돼야 깨는데 그러면 잠에서 깨자마자 화가 펑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벌써 저녁 시간 다 됐는데 이제 깨니까 하루 다 지나갔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한테 화를 뻑뻑 내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저녁 시간마저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화나서 직직거리느라고 계속 자기 자신한테 한심하게 생각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자기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이런 식의 생활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게 되느냐. 표준적인 생활,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게 모범답안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앞에 이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증상도 가족들이 끝끝내 없애려고 자꾸 하는 게 모범답안이 있어서 그래요. 증상 있으면 안 되라고 하는, 환청 들으면 안 돼, 망상 같은 거, 저런 사실이 아닌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살면서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우리 환청 들을 수 있는, 환청 듣고도 평생 잘 살 수 있는,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처럼 환청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청이 있고 환청이 없으면 좋지만 안 떨어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망상 없애면 좋지만 안 없어지면. 자, 그래서 상당수 경우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부모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까? 사실이 아니었다고 받아들이는 건 제가 볼 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망상이 잘 치료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과거에 그 무렵에는 누가 자기를 괴롭혔다. 우리 집에 분명히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윗집에서 나를 감시했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세월이 지나서 아 그땐 내가 잘못 생각했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는 애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애들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도 다니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꿋꿋하게 그 무렵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었다. 그건 사실이라고 꿋꿋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 이야기가 그 꿋꿋하게 믿고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고 그냥 사는 거지. 아니 내가 어렸을 때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믿던 또는 나중에 내 기억에 뭔가 착오가 일어나서 나는 것도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믿던 미국 유학 갔다고 왔다고 믿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돼서
내가 미국 유학 안 갔다 왔는데 만나는 사람들한테 아, 내 옛날에 초등학교 미국에서 다녔는데 어쩌고저쩌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왜 고쳐야 되느냐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고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내 삶을 그거에 영향 안 받고 잘 살면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있건 없건 간에 그거에 영향 받아서 삶을 못 살아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초반기에는 증상 없애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데 증상 없애려고 길을 쓰다가 보니까 우리말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하는 또 그런 비슷한 속담도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근다. 재발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게 재발 걱정해서 계속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 그게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초반기에 증상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증상이 심각한 이유는 그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삶에 영향만 안 미치면 그 증상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증상 없애려고 너무 기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냥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증상은 증상이고 나의 삶은 삶입니다. 증상을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상은 약을 꾸준히 먹다가 보면 언젠가 그다음 내가 주변에 스트레스 이런 거 내가 잘 관리하다가 보면 언젠간 떨어질 거다. 그냥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중반기에 와서도 그런 것이죠. 더더욱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가장 황당하고 한심한 경우에 증상은 없는데 자 증상 없애느라고 초반기를 다 보내고 나서 이 그러느라고 사회생활이 완전 엉망돼 버린 거예요. 이제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사회생활이 초토화됐다. 증상 없애느라고 온통 거기 올인하는 바람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게 됐다. 친구도 없게 됐다. 눈 뜨면 삶의 목표도 없어졌다. 이게 이제 중단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단기에는 문제가 눈 뜨면 아무 할 일이 없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저렇게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를 보자니 속이 답답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조울증은 심심하면 사고 쳐댄다. 하나 수습했더니 또 사고 친다. 이게 사회생활에 이제 문제는 증상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문제는 사회생활을 안 한다.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도록 해야 되는 이때도 또 똑같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절에서는 안 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답안을 자꾸 들이민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살아라.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너는 왜 저렇게 못 사느냐. 남들처럼 살아라가. 또 본인 스스로도 내가 남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 맨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신경질이 뻑뻑 난다는 게 오후 3시, 4시에 일어나니까 나는 왜 남들처럼 아침 7시, 8시에 못 일어날까? 해서 목표가 맨날 아침 7시, 8시에 일어나야지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목표가 되는 순간에 아주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4시, 5시에 일어나도 괜찮아. 대신에 저녁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행복하게 저녁 시간을 보낼까? 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면 보내다가 보면은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데 저녁 시간은 또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그냥 보내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산에라도 가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몰라도 그냥 늦게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느냐는 거예요. 가족들도 왜 애 늦게 일어난다고 구박을 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찍 일어났냐 늦게 일어났냐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깨어있는 시간을 잘 보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중반기에 가서 이 문제를 사실은 잘 넘어서려고 하게 되면 표준 답안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표준 답안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맞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해요. 가족분들도 표준 답안이 없으면 애가 일어나면 애를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눈 뜨고 서로 얼굴 볼 때 행복하게 웃으면서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거지. 자, 뭐가 더 중요한지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증상이 있고 없고, 증상을 없애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남들처럼 표준적인 생활을 해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원리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애하고 그냥 서로 눈 마주치면서 서로 빵 웃는 거. 애는 내보고 빵긋빵긋 웃고 나는 지보고 웃고 서로 반갑다고 한 번씩 툭툭 치고 지나가고 이런 게 행복한 삶인 거죠. 그럼 같이 저녁 시간이라든지 있으면 같이 하하호호 웃고 텔레비라도 같이 보고 통닭 시켜 먹고 같이 밖에 마을이라도 산책도 갔다 오고 또 좀 좋으면 영화관 구경이라도 같이 가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런 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는 걸 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후반기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처음부터 이래 되면 좋겠는데 이러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죠. 2, 3년, 5년, 길면 10년 이상 초반기 이것 붙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잘 시키겠다고 이것도 10년, 20년 붙들고 있다가 빨리 이 단계에 도달해야 20년 아니면 30년 다 돼서 이 단계가 되게 되면 이제 부모님하고 자식이 처지가 뒤바뀌어요. 이제는 부모님이 병원 다녀야 되는 나이가 돼야 돼요. 보통 70 넘어서 이제 부모님이 아파 병원 다니고 자식이 이제 부모님 병원까지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 단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못난 소나무 선산 지킨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못난 소나무, 쭉쭉 잘 뻗은 소나무는 다 남의 집 뭐 한다고 다 베가버리고, 못생기고 꾸불꾸불하고 못생긴 소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잘난 자식들은 다 저 외국 가서 살고 있고, 또는 서울 가서 어디 멀리 가서 살고 있고, 전화통화 한번 하기도 힘들고, 바쁘다고, 생전가의 얼굴 보기도 힘들고, 등등. 이제 죽으나 사나 내 옆에 같이 사는 놈은 이 조현병 조울증 알아서 직업도 없이 백수로 빌빌거리고 살았던 이놈이 죽으나 사나 내 옆에 있고 이제 나중에 내 아프다 하면 병원 같이 가주고 내 못 움직이면 갔다 지가 집안 청소해주고 뭐하고 이제 지가 내를 다시 해주는 세월이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되게 되면 가족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젊은 날에 야 병낫게 하겠다 그렇게 구박을 해대고 그렇게 취지가 난다고 그렇게 뭐하러 그래 살았을까 그냥 하루하루 지금처럼 같이 그냥 웃고 살고 그냥 이래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가족들이 그래서 다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반기에 가게 되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후반기 안 가더라도 이걸 뒤늦게 깨닫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애가 자살하는 경우예요. 또는 교통사고로 사고로 갑자기 죽었다 하는 경우에 되면은 그렇게 증상 없애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애가 자살해버렸다. 또 그렇게 취업시키려고 오만 난리를 치다가 내지는 취업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놈을 그거 그만두면 뭐 할 거냐고 계속 못 그만두게 하다가 어느 날 애가 빌딩에서 뛰어내려 버렸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가 이제 통한이 되는 거죠. 부모와 가족들이. 내가 그 직장 그만두라 할 걸 뭐 하러 그렇게 다니기 싫다는 직장을 계속 다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망상 환청이 뭔데 그거 없애겠다고 병원에 넣어가지고 그 약을 먹이고 애가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 약을 억지로 약 먹으라고 매일처럼 전쟁을 해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본인도 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렇다가 증상 없애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는 한 10년 세월쯤 지나면 다 어떻게 취직시키겠다고
인간 구실 하면서 살게 해보겠다고 또 난리를 치다가 이러이러느라고 20년 세월, 30년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내려놓고 증상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취직을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하루하루 우리가 얼굴 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라는 이 단계에 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초기 때 빨리 깨닫고 이렇게 살면 서로 간에 병이 있거나 없거나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면 오히려 증상도 저절로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저절로 저절로 풀려나가는데 이 쉬운 길을 놔놓고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가족분들이나 당사자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증상 없애는 것도 아니고 취업하고 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좀 그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즐겁게 살자는 거.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마음먹으면 당장 오늘부터 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가족하고 사이좋게 웃으면서 지내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웃으면서 지낼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삶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를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십시오. 오늘 당장부터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십시오. 병 다 낫고 나서 행복하게 살라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번듯하게 잘 되고 나서 행복하게 살라 하지 말고 오늘 당장부터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겠습니다.